지구를 창조한 외계인을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라엘리안 무브먼트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카레이서이자 그 자동차 관련 잡지의 기자였던 클리드 보리롱이라는 사람이 세운 단체입니다. 그는 1973년에 UFO를 타고 온 외계인을 만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외계인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그 엘로힘이 지구의 생명체를 과학적으로 창조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라엘리라는 이름은 엘로힘이 지명한 선지자이고 라엘리아는 빛을 나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라엘의 첫 강의가 1974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때 약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라고 알려지고요. 라엘의 후원단체인 마데그가 설립되고 약 170여 명의 사람들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전신이 된다라고 하죠. 라엘리안 무브먼트에 따르면 약 97개국의 7만여 명의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라엘리안 무브먼트는 무슨 SF 소설에나 나올 만한 교리들을 주장을 합니다. 지구를 창조한 외계인이 엘로힘이고 그 엘로힘이 2035년까지 지구에 올 수 있는 대사관을 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 복제라고 주장하고요. 엘로힘이 예수가 숨을 거두기 전 채취해 놓은 세포의 유전 정보를 통해서 생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재생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 해석 역시 굉장히 황당한데요. 가령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을 엘로힘이 유전자 복제 기술을 통해 사람을 재생시키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라엘리안 무브먼트는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2004년에는 국제 라엘리안 성소수자 단체인 아라미스를 창설하기도 했죠. 현재 라엘리안 무브먼트는요, 한국의 수도권, 대구, 부산, 대전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 지부를 두고 있고요. 도서 출판 메신저를 통해서 자신들의 저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기심 많고 분별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하는 사례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라엘은 2003년 8월부터 한국에 입국 거부를 당한 후 여전히 입국 금지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언톨로지는 헐리우드 유명 연예인들이 관계하는 종교로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1954년 론 허버드에 의해서 창시되었다고 합니다. 교리적 근간은 허버드의 저서 다이아네틱스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불멸의 정신적 존재이고 그 능력은 무한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주장을 하고요. 불행의 원천은 태어나기 전 세포에 새겨진 고통의 기억이고 이것을 치료하는 시스템을 제시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언톨로지는 무료 스트레스 측정, 무료 심리 상담 등으로 사람을 미혹하고요. 상담 결과 치료가 필요하니 치료기인 2m를 구매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요, 2m를 사느라 빚을 지게 된 한 여성이 신도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례도 있고요. 프랑스 법원은 3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실도 있습니다. 일부 유럽의 국가들은요, 사이언톨로지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m는 사이언톨로지 입교식에서도 활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전기가 흐르는 손잡이를 잡고 질문에 대답하는 입교식은 매우 고통스럽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 일본까지 진출한 사이언톨로지는 한국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지부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해외에 나가서 포교를 당했을 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